다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나는 만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모르고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꿈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믿는 것이고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내 인생이 살아가야 할 내가 가야 할 사명과 목표, 비전을 내가 세울 때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할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를 꿈꾸시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가나안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려면 하란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너 왜 하란에 묶여있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루에서 떠나올 때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우루에서 떠나기는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을 떠나기는 쉬운데 지금 하란에서는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라. 하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와서 아브라함이 생활 기반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서 머무른 것은 삶의 조건도 괜찮고 또 하나는 happened to be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데라의 셋째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루에서 하란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우루에서 이미 먼저 죽은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아들과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데라가 더 이상 안 가고 나는 여기 있겠다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전설에 의하면 우상 장사가 잘 돼서 거기 이제 머물렀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거기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큰아들입니다. 성경은 재미있는데요. 데라가 70세에 아들 낳아요. 누구누구 낳아요? 아브라함을 첫아들로 낳고 둘째를 두고 나홀을 낳고 셋째가 하란을 낳습니다. 그런데 70세에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보면 새쌍둥이였든지 70세에 낳았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어머니가 셋이든지 아마 어머니가 셋일 가능성이 많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아버지 모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안 가시겠다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으로 생각할 때 인간이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 부자지간의 정은 참 끊기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이제 하란으로 올 때만 해도 좀 젊었어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에 가나안으로 갔으니까 가나안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몇 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60년을 더 하란에서 데라는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5세나 된 아버지를 두고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아브라함이 쉽게 그것을 끊을 수 있었겠냐고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큰 믿음의 용단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아들 이삭 바치는 데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선 이 아버지와 끊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끊고 끊어야 미래로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삶을 삽니까? 미래에 끌려가는 삶을 삽니까? 비전은 미래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이 새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편안하게 살던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것을 떠나서 아버지를 뒤에 두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버지가 잘 가라 그랬겠어요? 네가 꼭 가야 되겠니? 네가 꼭 가야 되겠니? 몇 번이고 물어보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다 버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결단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회 악이 제거되지 않습니까? 왜 정치인들이 바뀔 때마다 내가 정치를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금방 다 개혁하고 좋은 나라 만들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며칠 지나다가 그냥 다 용두사미가 돼버리고 말아요. 왜 그래요? 자르려고 보니까 친구도 잘라야 되고 자르려고 보니까 형제도 잘라야 되고 다 잘라야 되는데 정 때문에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라를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과거를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축복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 용기 있게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용단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전이란 우리의 인생 여정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북극성과 같은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계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사막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북극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근데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향하여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북극성과 같은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극성은 어느 별보다도 더 빛이 나죠.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북극성을 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주신 그 비전만큼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이 비전을 다시 회복해서 갑니다. 그 미지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브라함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죽을 수도 있고 맹수에 또는 독충에 또 다른 민족에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을 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 성경에는 저주란 말이 똑같은 말로 우리 한글로는 돼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두 말이 달라요. 앞에 있는 저주라는 말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너를 어렵게 만들고 그런 뜻이 담겨 있고 뒤에 있는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갚아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부담됐던 건 뭔가면 앞으로 내가 가나안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을 당할 텐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운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오늘 용기 있게 과거를 끊고 일어서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2016년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